입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행하죠 허쉬 레이어드 컷으로 세미로 허쉬 레이어드 컷을 썼어요. 치고 나니까 또 여기는 볼륨이 살아야 되겠고 굵은 웨이브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하고 나서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더니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그냥 보통 모발이에요. 우리 약간 가늘긴 하지만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모발 중간부터 한 3분의 2 정도가 손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쉽고 빠른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손상은 있지만 견뎌줄 것 같아요. 손상은 있지만 그래서 C2 건강모죠 피카의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10분 열처리 하고요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환원제 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어때요? 2배 이상 늘어나죠? 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머리는 손상이 있지만, 피카의 그 유명한 미친 연화입니다. C1 pH 9.5짜리예요. 예, 강 곱슬머리 용인데 9.5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연화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면서 열펌에 있어서 연화가 큰 고민이셨죠? 네, 피카하고 따라서 하시면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포시 해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듬뿍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해요. 예, 윤기도 나고 통통하면서 네 이런 느낌의 연화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연화 후에 샴푸실에서 저희가 또 3차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닝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깊은 연화를 볼 수 있나요 물어보시길래 저희 피카의 자 그 유명한 물구나무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가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을 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집어 넣으신 다음에 수분을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됐죠?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7mm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시고 17mm로 한번 또 한번 하나 둘 셋 45도 각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면 이 두상 각도에 따라서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도너츠 트리플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2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뜸 정도만 건조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싹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살짝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피카에 이렇게 32mm로 이렇게 하시면 웨이브가 블링블링 하면서 되게 예뻐요. 볼륨감이 굉장히 극대화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예쁜 도넛츠가 생겨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32mm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32mm로 제가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요. 아이롱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집어 넣으신 다음에 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이 정리가 되겠죠. 네, 천천히. 자, 천천히 해도 돼요. 왜? 32mm로 와인딩 할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쵸? 올라오죠? 얘를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잘 안 올라와요. 근데 조금씩만 천천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잘 올라와요. 네, 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그냥 막 돌리다 보니까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힘들어요. 자, 아직 끝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저는 여기서 또 돌돌돌 하겠습니다. 자, 속에서 열이 있고 또 밖에서 고열로 해주고 하니까 어때요? 콜이 걸리죠? 네, 자,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놀아야 돼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그러면 수분이 건조가 된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네, 32mm예요. 자, 수분 싹 건조해 주시고요. 뒤집어서 쭉 결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똑바로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의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길이를 자, 여기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다려주시면 이 무리 없이 이게 꺾임 없이 이렇게 잘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수분이 건조되기 전에 회전을 하니까 예, 얘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전 반바퀴 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싹 다려줘.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펀기가 고온으로 잡아주고요. 아이롱 속에 있는 또 열이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mm가 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탄력 있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싹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시면 아이롱이 해서 머리카락이 놀아요.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좌측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아이롱을 뒤집어서 쭉 하면 결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결 정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아주시고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얘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요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차이가 많이 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초씩 천천히 2초씩 천천히 또 2초씩 그러면 끝이 안 빠져요. 네 다시 또 천천히 자 자, 이 흔들림이 없죠. 처음에 와인딩 했던 그 각도 그대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어때요? 재밌죠? 아이롱 폼 굉장히 재밌어요, 원장님. 네, 이렇게 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분 싹 건조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뒤집어서 쭉 천천히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바로 딱 그러면 네 우리 고객님도 살짝 곱슬기가 있다고 보셔야 될 머리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럼 결도 잡히고 어떻게 해요? 웨이브도 잡히는 거예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자 얘를 천천히 돌려주시면 훅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네 그러면 자 네 이제 돌아가죠. 네 이렇게 여기가 젖어 있으면 수분이 건조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안 돌아가요. 그 대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회전하면서 머리카락도 수분이 건조되고 자 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로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돌렸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이쪽도 또 한 번 할게요. 한 바퀴. 두 바퀴. 기니까 또 여기다 한 번 또 해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하신 다음에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펼쳐보세요. 네. 그래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펼치니까 벌써 아이롱에서 머리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도 한 판넬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이 되겠습니다. 32mm에요. 32mm를 싹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뒤집어서 천천히 결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을 달아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결과 웨이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테크닉입니다. 자 32mm 네, 32mm 피카의 32mm 아이롱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천천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짜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한번 다려주시고. 또 여기도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수분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와, 윤기 촉촉촉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수분이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유자유롭게 놀아요. 그럼 건조가 다 된 거거든요. 자, 보이시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이야. 32mm 아이롱 이게 갖고 싶죠? 네. 자, 또 해볼게요. 자, 수분 싹 이렇게 건조해주시고요. 자, 뒤집어서 잡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한꺼번에. 자, 자, 이 상태에서 쭉 내리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를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남기셨다가 자, 여기서 조금만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머리카락이 안 나오고 뒤틀려요. 근데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렇게 끝이 뚜루룩 하고 올라와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아직 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집으신 다음에 32mm가 나올까? 근데 덮개 아이롱 때문에 나와요. 네. 이렇게 덮어주면서 고온으로 또 속에서 또 아이롱으로 열이 나오니까 위아래서 속에서 겉에서 같이 잡아주니까 컬이 굉장히 예쁘게 럭셔리하게 나오죠. 네. 요즘에 대세잖아요. 붉은 웨이브, 그죠? 네.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웨이브를 저희 피카는 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우,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고객님 숱도 굉장히 많아요. 숱이 많으셔가지고요. 이걸 언제 마나 하지만 피카는 벌써 다 말아가고 있어요. 와인딩이 끝나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판넬 끝났어요. 네 번째 판넬 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수분 원액이 좀 건조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폴리를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빗질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32mm 네. 아 32mm 행복해요. 32mm 자 32mm로 와인딩 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네.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우리 샵에는 32ml 쓸 손님이 없어요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준비하시고 와인딩 하십시오. 언젠가 또 옵니다. 네, 분명히 요즘에 트렌드가 굵은 웨이브잖아요. 아니면 아주 빠글빠글하던가.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32ml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에 끝이 다 들어갔죠? 아직 안 들어갔네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저는 사실상 직접 그 고객님들 머리를 하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어떤 모델을 섭외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고객님이세요. 고객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착하신 고객님이세요. 항상 저는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고객님들이세요. 네, 모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또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위에 두 개, 토탈 10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 7분 있다가 헹굴 건데, 자, 중화하고 나서 저희들 이 트리플에서 우리가 도너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겨요. 이렇게. 네. 너무 밋밋하지 않는 그런 컬감이 생기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32mm로 와인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화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완전 건조하고 또 저희가 샴푸하고 나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다시 한번 피카의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32mm 컬도 탄력있게 잘 나왔어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우리 32mm 한번 또 풀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네, 자, 건조하실 때는 물론 찬바람이 좋겠지만 또 뜨거운 바람, 찬바람 이렇게 번갈아서 건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뿌리 많이 살았죠? 네. 자, 32mm입니다. 32mm. 자, 32mm로 제가 이런 컬을 네, 연출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